네, 이번 시간에는 GTQ 기출문제 중에서 1급 문제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에 걸린 점수는 20점이고요. 기능평가 9급 툴 도구 활용에 대한 툴을 얼만큼 잘 다룰 줄 아는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 시계 모양을 패스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나와 있죠. 시계 모양을 패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패스를 저장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우리 이때까지 했던 2급 문제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자, 이 포크 같은 거 따서 갖고 오고 자, 그리고 세이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런 그림도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1작업에서 추가된 것이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 그려주고 클리핑 마스크를 시켜서 그려진 영역 안으로 시계 안으로 그림을 넣는 내용을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수험 번호를 좀 적어주세요. 자, 적당히 적어주시고, 자, 본인의 성함 적어주시고, 문제 번호 1번 적어주시고, 자, 폭을 400, 탭탭 누르시고, 500, 자, 그리고 해상도 72픽셀, RGB 색상 8비트, 자,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맞춰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가 안 보일 때는 컨트롤 R, 이걸 이용해서 자를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시고, 자의 단위는 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소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자, GTK 폴더 안에 1급 소스 파일 안에 자, 1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400, 500 지정한 이 창과 그림의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400에 500딱 맞네요. 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끌어다가 자, 이쪽으로 얹어주시고 딱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온 이그 그림에 대해서 필터를 줘라. 필링 그레인. 자, 필터 눌러주시고. 자, 예술 효과에 보시면은 필름 그레인 있습니다. 자, 눌러서 효과를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그두 번째,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 자, 시계 모양을 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펜을 이용해서 자, 시계 모양을 그려주고 패스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포토샵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펜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펜을 선택하고 위쪽에 자, 경우에 따라서는 모양 레이어로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바깥쪽을 우리가 이제 펜으로 그리고 안쪽도 펜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패스를 이용해서 일단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또 패스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로운 투명한 레이어를 한장 얹어주세요. 되셨죠? 자, 여기에 그 시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경색은 뭐 흰색으로 일단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자, 시계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Alt 눌러서 중심점을 끊고요. 다시 이만큼 위치해서 클릭과 동시에 드래그. 자, Alt 눌러서 끊고, 자, 다시, 자, 이렇게 굴려주시고, 이렇게 굴려주시고요. Alt 눌러서 끊고,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자, 모양을 봐가면서 지금 그리세요. 자, 그리고 시계의 몸통 부분, 자,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눌러서 끊고요. 자, 다리 부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다리네요. 시계 다리.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다시, 자, 이만큼 위치해서, 자, 드래그 하셔서, 자, 둥글리고, Alt 누르고 끊고, 또 다리, Alt 눌러서 끊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그 몸통이네요. 이렇게 만큼 굴려주시고, 자, 그리고 알춤소 끊고, 자, 이런 식으로 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 또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또 굴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자, 시계 모양을 지금 그리셨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여기 그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조절점이 나와요. 그죠? 핸들러가 나옵니다. 그 핸들러를 이용해서 약간, 사이즈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씩 건드려 주시고,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패스로 넘어오세요. 여기 패스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오세요. 여기 작업 패스 더블 클릭하시면 저장하라고 뜨지요. 여기다가 뭐 이름을 뭘로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기 그 시계 모양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모양.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 시계 모양,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패스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불러옵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점선으로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로 오신 다음에 전경색을 여기에 채워주세요. Alt와 Del키 눌러서 정경색으로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선택 해제 또 혹은 Ctrl D를 눌러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되셨죠? 자, 2번 문제를 처리하신 거세요. 자, 요거 2번 문제 요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랬죠? 이 시계 모양의 1급 2 이미지를 작성해라. 여기 안쪽에다가 1급 2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급 2 이미지를 불러오셔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되셨죠?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고 Alt를 누르면 자, 이렇게 그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위쪽에 있는 그림을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자,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 자, 이그 시계 모양 안으로, 해당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시면,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 그림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사이즈를 조절해야 될것 같지요? Ctrl T를 누르시고, 자, 축소를 하셔서, 위치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자, 위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요 정도 자, 위치에 놓아주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시계 모양에 이 시계 모양 클릭을 해주시고 이 시계 모양에다가 이제 그림을 집어넣는데 자, 이 시계 모양에다가 어떻게 알아? 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작성을 했고, 이 시계 모양의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는데, 선을 주라고 나와 있고요. 선의 색깔은 그라디언트로, 그리고 외부 광선을 줘라. 자, 시계 모양을 클릭하셔야 돼요. 패스로 지정한 이 시계 모양을 클릭하시고, F를 누르셔서, 자, 선을 주라 그랬죠? 선 들어오고, 자, 선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셨고, 선의 두께는 3픽셀, 그리고 선의 색상을 그냥 단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지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편집기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색상은, 자, 더블 클릭하셔서, 자, FF0000.
엔터. 자, 여기 이쪽 오른쪽의 색상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는 3399FF 눌러주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이 되었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선의 색상을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를 또 하라 그랬냐면 외부 광선을 줘라. 자, 외부 광선 클릭하셔서 이렇게 파랗게 지정을 해주시고, 자, 보니까 외부 광선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외부 광선의 크기를 약간 조정을 하셔서 광선의 크기를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가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클리핑 마스크한 이 그림과 이 두 개를 선택하셔서 자, 여기 레이어를 연결하는 고리를 해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잘 맞춰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놔주시면 되겠죠? 잘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급 다시 3을 불러와야 됩니다. 3을 불러오시고, 자, 이 포크를 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석 올가미 도구 이용하셔서, 자, 빈도수를 좀 많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자,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좀 돌려주시면 되겠죠? 제가 잘 선택이 안 되는데 클릭하고요. 자, 이제 잘 클릭이 안 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자, 동그란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동 도구 이용하셔 가지고 자,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은 닫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끌고 온 이 그림에 대해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자, 약간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 시키셔야 되네요. 가로로 뒤집기.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자, 위치를 잘 맞춰서 자, 사이즈와 자, 회전 각도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자,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자,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약간 더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자, 위치 잘 잡아주시고 자,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포크가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포크 그림에 대해서 그림자 줘라. 자, F 누르시고 그림자 적용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크 완성됐고요. 이제는 스웨이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자, 스웨이프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스웨이프 모양 도구. 자, 여기 툴박스에서 여기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첫 번째 거, 자, 모양 레이어. 자, 그리고 모양을 찾는데, 자, 어떤 모양이죠? 자, 리본 모양이죠. 자, 리본 모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자, 배너 1입니다. 자, 배너 1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바탕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이 배너 1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그래서 색깔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려주세요. 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주시고 나중에 사이즈는 잘 맞춰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림자를 적용하라고 나와있죠. 자, 아래쪽에 F 누르셔서 그림자 들어오시고 자, 그림자 적용됐고 이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줘라 나와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의 그 색상 편집기. 자, 요거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편집기 누르시고 색상을 세개 줘야 되네요. 자, 여기 중간 클릭하시면 포인트가 하나 생기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컬러는 자, FF0000 엔터. 자, 중간 더블 클릭. 여기 색상은 0000000. 자, 검정이네요.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는 자, FF0000 엔터. 자, 그리고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자, 확인을 눌러야 되죠? 여기 누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출력 형태에서는 자, 모양이 여기 그라디언트의 그 설정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도를 돌리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각도를 자, 돌리셔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문제와 동일하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요 배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배너가 완성이 됐고,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치, 자, 잘, 맞춰주세요. 자, 위치를 방향키를 이용해서 맞춰주시고, 크기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나뭇잎 모양. 여기 나뭇잎 모양을 또 그리셔야 되는데,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자, 요거 누르셔서, 자,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나뭇잎 요거죠? 요거 선택하고, 바탕 클릭하셔서, 고사리네요. 자, 이 나뭇잎 모양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려주시고,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자, 이 나뭇잎의 색깔을 주라고 나와 있죠? 자, 위쪽에 색깔을 주려고 봤더니, 여기 스타일이 이전 거를 기억하지요. 그래서 요거 스타일 없음으로 지정하고, 컬러 값 누르신 다음, 자, 컬러를 009933 엔터 눌러주시면 색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나뭇잎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를 줘라. 자, 이너 섀도우 주래요. 자, 여기,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눌러주시고, 내부 그림자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동 도구 이용해서, 자, 위치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잘 조절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1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건데, 자, 이제 문자만 입력을 하시면 되네요. 자, T자를 눌러주시고요. 자, T자를 눌러주시고, 프리미엄 피자라고 하는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패스에다 갖다 대지 마시고요. 여기 아래쪽에다 일단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 자, 궁서에 누르시고, 자, 궁서 30포인트. 자, 색깔은, 자, 글씨 색깔은, 두 가지 색이네요. 프리미엄이라는 글씨와 피자라고 하는 글씨. 이두 가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글씨와 피자. 자,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글씨는 이렇게 검정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피자라는 글씨는 요 색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요 상태에서 글씨 색깔을 검정으로 일단 바꿔주고요. 자, 검정으로 바꿔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피자. 자, 일단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치에 자, 갖다 놓으니까 잘안 보이시죠? 이제 일단 여기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피자. 요 글씨는, 요 피자라고 하는 글씨는, 색깔을 또 바꾸셔야 되죠? 블록 잡으시고, 자, 여기 색상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자, 색상을 바꿔주세요. FF0000.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빨갛게 요 글씨만 바뀌었고요. 자, 요거는 0000.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 쓴이 글씨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선을 줘라. 자, F, 선.
들어오셔서 판의 두께는 2. 자, 그리고 색상은 흰색 F6개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동 도구 이용하셔서 위치를 이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잘 가져다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작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100%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돋보기 도구를 더블클릭하시면 자, 만든 작업의 100% 사이즈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자, 저장 눌러주시면 자, 우리 내 문서에 GTK 폴더 안에 여기에다가 자, 원본 파일로 일단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파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을 JPG로 바꿔주고 4번이라고 하는 글씨 지우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은 8, 확인 되셨죠? 자, 원본 줄이셔야죠. 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 들어오셔서 0을 하나 지워주고 확인 눌러주고 파일에 저장하시면 자, 1작업을 완성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GTQ 기출문제 중에서 1작업의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았습니다.